네가 많이 놀랬겠다. 애비가 없으니 애가 탈이 나는 게 당연하지. 당연해. 애기들 열 내리고 잠 잘 자면 다 나은 거예요. 괜찮을 땐 깨. 걱정하지 마라. 네, 두 분도 어서 가서 쉬세요. 아이고, 너나 좀 잠 좀 자. 들어올 사람은 결국 멀쩡하게 들어오게 돼 있어. 괜히 속 끓이고 애 태우지 말고 다리 쭉 뻗고 자라고. 우리 아무래도 전화라도 구워야 하는 거 아니야? 아니,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? 왜 그거 있잖아요. 집 나간 며느리 가을 전화로 다시 불러드린다는데 집 나간 사위도 전화 굽는 냄새로 다시 불러드릴 수 없나 해서 하는 말이에요. 이 달린 입이라고. 해수님이 지금 속 시커멓게 타서 얼굴까지 못 쓰게 된 거 안 보여? 아, 나도 슬슬 걱정이 돼서 그렇지. 무슨 방법이라도 내놔야 할 거 아니야. 예, 네 엄마가 이렇게 애미 마음을 못 읽는다. 못 읽어. 아우, 나가. 나가, 나가서 잠이나 쳐자. 백리씨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나가, 나가. 아유, 알았어. 얼굴 팩 좀 붙이고 나도 바로 잘 거야. 아, 밀지 마! 때밀려! 아유! 미안하다. 애비가 돼서 이 지경이 되도록 아무 힘도 못 대주고 두 손 두 발 다 놓고 니들 고생하는 거 구경만 하고 있다, 내가. 그런 말씀 마세요, 아빠. 엄마, 아빠 두 분이 이렇게 건강하게 제 옆에서 버텨주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데요. 저야말로 매번 이런 모습만 보여드리고 정말 죄송해요. 좋은 부모 만났으면 이렇게 고생 안 하고 잘 살았을 텐데. 어서 푹 자라. 네, 아빠도 주무세요. 해솔애비 아무 일 없이 돌아올 거다. 해솔애비 무책임한 사람 아니니까 불필요한 걱정 끌어안고 있지 말고 푹 자. 해솔 아빠, 나 그만 힘들고 싶어.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얼른 돌아와줘. 나 그만 혼자 있게 해달라고, 지섭 씨.